안녕하세요. 푸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날 90세 일기로 세상을 뜬숀 코너리 뉴스를 보고 제가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제가 써봤던 요거는 오래된 건 아니고 엊그저께 제가 썼거든요. 이걸 읽어드리고 또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숀 코너리와 블루문 데이. 세계적인 007 역할을 여섯 번이나 한숀 코너리가 90세를 일기로 보름달이 두 번이나 뜬 10월 31일 이 세상과 회식을 했다. 달이 두개 뜬다는 말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에서 읽고 신비로워했다. 이번 2020년 10월 31일도 보름달이 두번 떴다는 블루문데이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하루키의 소설에서는 고속도로 지하도를 들어가면 만나는 세상, 1Q84, 한꺼번에 커다란 노란 달과 작은 초록 달이 두번 하루에 떴다던 아오마메와 덴꼬의 또 다른 세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오늘은 숀 코너리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오래전에 미국에 오던 해에 친구에게 들은 짧은 대화가 생각이 나이 글을 써본다. 오래전 내가 미국에 오던 해에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구 집과 LA 얼바인에 사는 친구 집두 군데를 들려오게 되었다. 원래 본사가 있는 뉴욕이 휴가지였는데 아는 언니가 있는 애틀란타로 오는 중에 그곳을 경유하여 오게 된 것이다. 그중 LA 얼바인에 사는 친구는 그때 당시에 남편과 결혼 전 사업을 하던 영국인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 내가 연애피를 대필해 준 적이 있다. 사실 비밀이지만. 아마도 그 남편은 지금도 그 편지를 친구가 쓴 줄로 알 것이다.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그 편지로 인해 결혼에 골인을 했고, 내가 미국에 휴가차 오려고 할때 고맙다고 집에 놀러 오라고 초청을 했다. 미국으로 오는 길에 들러 며칠을 같이 시간을 보냈다. 출장 겸 휴가였다. 그때 안 사실이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좋아해 미국에 시집 오자마자 영국인이셨던 시아버님이 오토바이 한 대를 흔쾌히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며느리 사랑은 서양도 시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주말이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라그랜즈 해변을 달렸다는 이야기, 자주 시아버지의 작은 보트를 타고 라그랜즈 해변을 나간다는 이야기며 사실 내가 갔을 때 나도 그 보트를 타고 나간 적이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숀 코너리 이야기가 나왔다. 다름 아니라 숀 코너리가 시아버님의 친구였던 것이다. 어느 날 어느 파티에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 참석을 한 파티였는데 수염 덥수룩한 노신사가 시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새 며느리를 소개했다고 한다. 친구는 간단히 인사를 하니 이름이 샨이라고 하며 007 배우 중에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느닷없이 물었다고 한다. 친구는 숀 커너리인 줄도 모르고 한 1초도 서슴없이 로저 무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화가 끝난 후숀 커너리는 친구에게 로저 무어에게 자기가 안부 전해주겠다고 하며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미국에 오자마자 들른 친구 집 수영장에서 시차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들 자고 있는 달밤에 몰래 나가 수영장에서 환한 달빛, 아마도 보름을 좀 지난 날이었던 것 같다. 환한 달빛에 혼자 풀과 잡꼬지를 번갈아가며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며 달밤에 수영했던 일이 떠올라 스며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하필이면 할로윈데이, 그것도 보름달이 두개뜬 10월 31일 날 세상을 뜬숀 코너리의 소식을 듣고 오래된 또 하나의 추억을 소환해 먼지를 털어주었다. 이렇게 또 제가 기억이 아물아물한 오래된 추억을 또 꺼내봤네요. 제가 미국에 오던 해에 이제 그때 당시 휴가로 제가 왔는데 뉴욕에 가는 길에 애틀랜타에 아는 언니도 있고 해서 들리면서 친구 집이 LA에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친구 또 하나 있어서 거기 들리고 이렇게 우는데 들린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영국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시아버님이 아마 숀 코너리를 뭐 친한 친구인지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잘 아는 친구였다는 것 같아요. 파티에 한번 초대를 되어 갔는데
그 파리에서 그숀 커너리가 샤보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새 며느리라고 하면서 인사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분이 숀 커너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뭐 영화 배우가 갑자기 우리 샤보님과 친구 일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분은 오자마자 한국 여자, 동양 여자가 있으니까 너는 0007 주인공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생각한다는 게 아, 로저 뭐 그러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대화를 또 계속 나누다가 가면서 내가 로저 뭐한테 네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안부 전해줄게 그러고 갔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기억이 갑자기 숀 커너리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끄적여 봤거든요. 특이한 게 이게 그러니까 10월 30일 날숀 커너리가 죽은 날이 2년에 한 번씩 온다는 블루문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달이 한 달에 그러니까 원 먼트에 달이 두 번, 보름달이 두번 뜨는 날이 블루문데이래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날 또 블루문데이에 숀 커너리가 또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진이 아니고 1Q84 그게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세 권으로 된 책인데 또 그것도 제가 아는 분이 가지고 계시던 거를 그분이 빌려주셔서 읽었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제일 생각나는 거는 달이 두개 뜬대요. 주인공이 이렇게 어느 고속도로를 거쳐서 지하도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게 그게 1Q84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커다란 노란 달과 조그만 초록달이 이렇게 한 하늘에 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판타지 소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참 신기했어요. 달이 두개 뜨는 세상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또 이렇게 숀 커너리 우리 블루문데이와 그 하루키의 소설에 나오는 또두 개의 달 이야기를 하니까 달 이야기가 생각나니까 또 하루키 소설도 생각나고. 제가 하루키 소설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노르웨이 숲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몇 가지 읽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1Q84의 그 달이 두개 뜨는 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요. 주인공이 아오마메라고 그게 푸른 콩인데 일본 말로 근데 아오마메라는 여자가 스포츠 강사이면서 전문 킬러 그리고 이제 덴코라는 남자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 작가 지망생이에요. 글을 써서 신춘 문예 같은 데 당선이 되고 싶어 하는 작가 지망생이면서 수학 선생님이시고 이러면서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이런 얘기가 펼쳐지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 드리고 거기에 여자 그 아오마메는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들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이제 킬러로 나오는데 어느 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노부인의 지령을 받고 이 세상에서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를 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죽이는 굉장히 노련한 킬러도 나오고요. 그러던 중 이제 이 서로 연상을 이제 옛날에 그 덴꼬와 얘기가 이렇게 한장한 장씩 겹쳐가면서 되는데 거기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신춘 문예 이렇게 오면은 작품 검사하는 역할을 이 덴꼬가 어느 출판사를 위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소설이 들어왔는데 소설이 정말 스토리가 좋은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썼으면 이 스토리가 짱짱하게 되어야 될 스토리가 그러니까 두서가 없이 정리가 안된 소설을 발견하고 출판사 사장하고 이제 잘 엮어서 이거를 신춘문예에 내보자 해갖고 그게 이제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선이 되는 그 작품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서도 재밌어요. 이 후가일이라는 이제 여고생인데 17살짜리 소녀가 나와요. 그 소녀가 쓴 거예요. 그 여자는 난독증. 그러니까 글을 못 읽나 못 쓰나 그래요. 그래서 대필을 그것도 시킨 거예요. 누가 이제 대신 써줘서 출품한 건데 그 센세이셔널하게 인기를 얻어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근데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뭐 공기번데기도 나오고 이 여자가 이제 눈이 먼 양을 죽였는데 그 양하고 어느 동굴에 갇히는 이런 벌을 받는 중에 그 중에 이제 이 여자 학생이 공포가 극도로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죽은 양의 입에서 나오고 그 번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복제인간 같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후가에리하고 똑같은 복제인간이 하나가 태어나면서
그 복제 인간은 모습은 이제 숟가일이를 닮은 거죠. 근데 이제 이름은 도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도토는 이제 딸이라는 그건데 이제 일본에서는 도토 뭐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저는 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마 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고 그 후가일이 이제 굉장히 검은 세력에 뭐 이런 이상한 걸 하는 상황에서 이제 후가일이가 겪는 일들 이런 거를 아마 이제 이 딸이 그 소설로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는 그 책에 두 개의 달이 나와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은 한번 책을 좀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이 아마 오래전에 천몇 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달이 두 개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신비롭잖아요. 이게 환상, 판타지 같은 거가 되고 해서 엊그저께 또 이 션 코너리가 또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뭐 션 코너리 얘기도 이렇게 제가 제 친구랑 얽힌 얘기지만 그분도 뭐 007로 얼마나 유명해요. 로저 무어도 유명하지만 션 코너리가 아마 한 6작품인가 하고 로저 무어가 아마 7작품 했다는 걸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좀 유명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특히 이분들의 그 인상이 워낙 깊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사랑했던 그런 배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달과 얘기하다가 션 코넬이 얘기하다가 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소가 없네. 나중에라도 한번 이런 그 나오는 하루키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조금 좀 읽기가 불편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루키 소설을 읽으면 좀 불편하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게 하는 그런 또 매력은 있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두 개의 달이 뜨는 그 환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보시고 좋은 그 감명을 받으시라고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네요. 날씨도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햇볕이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그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또 좋으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